오늘은 구구조림을 해보겠습니다. 영업용과 일반용 뭐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하시는 분마다 좀 레시피가 좀 다르죠. 자, 재료를 보면 두부, 소금, 물, 식용유, 고명도, 그다음에 간장, 설탕, 가지파, 다듬어. 그래서 여기 우리는 이제 대신 육수를 넣지. 그다음에 물엿, 참깨, 가지파, 마늘, 고춧가루, 간장, 설탕.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두부를 조리겠습니다. 저 두부 조리면 이제 넣어야지 양념하고, 물도 넣고, 간장 넣고, 물엿, 고추장도 약간 넣어서 이제 또 맛이 들리죠. 설탕 조금 넣고, 이제 소대주에 끓이는 거예요. 주방에는 이 자세히 보면은 끓고 졸이고 자르고 소이들이 다 오케스트라의 하모니와 같은 이 모양이 끓는 게 너무 멋있죠. 또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면 더 힘이 나지. 두부가 연해서 잘못 끓이면 다 깨져요. 두부를 끓이고 있다 이제 건져서 두부들이 양념 끓인 게 이제 넣어야지. 먹기 좋게 잘라서 지금 넣어주려고. 물론 크게 해서 손님에게 이제 고급스럽게 내줄 수도 있지만 오늘은 대량으로 나가는 뷔페용이라서 이렇게 먹기 좋게 해주는 겁니다. 현장에서 만들어낸 두부조림이었습니다.